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제 총선을 뭐 어떻게 했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제 알게 되셨지만 제 주장이 아니고 다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ON의 김미영 원장이 이 소위 선거 사기 문제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 제 주장 외에 다른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오랜 시간과 또 많은 그런 에너지를 퍼부은 사람들의 그런 진단과 분석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김미영 원장이 갖고 있는 4월 7일 총선에 대한 총평입니다. 부정선거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사전투표의 10%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높여서 그렇게 확보한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과 기타 당의 선택된 후보들에게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21대와 22대는 약간 달라진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김미영 버요엔 대표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부정선거 메커니즘, 사전투표 메커니즘은 사전투표율을 10% 정도 올려가지고 그만큼을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다음에 그걸 그냥 얹어주는 겁니다. 더블당 후보에게. 그리고 더해주는 방식입니다. 더블당 후보나 새로운 미래 후보한테.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뭘 뭐 훔치고 할 방법도 없이 그냥 표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땅에 쏟아오지 않으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리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사전투표자 중에 몇 명이 오는지를 다 가려버린 겁니다. CCTV도 못 찍게 하고 캠코드도 못 찍게 하고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도 없고 사전투표자 이름 신분증 이미지는 한 달 지난 이름 다 없애버리고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할 수가 없으면 이 부정선거의 수령에서 대한민국이 벗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전산으로 이름들 숫자를 부풀리더라도 발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조투표지를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투표 관리관 도장을 그냥 투표용지 프린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쇄 날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선관위가 이런 투쟁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긴 겁니다. 간단한 방법을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김미영 원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또 보시죠.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를 인식 못하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 공적인 발언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김미영 원장은 지금 현재 한국의 부정선거를 인류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장된 게 아닙니다. 10년째 계속되고 있다. 동일한 방식을 가지고 계속하고 있다. 알려지더라도 거침없이 한다. 그걸 막아야 될 대통령이 다 막는다. 10년간 계속되는 부정선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베네수엘라 정도가 있겠네요.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이미 전체주의가 완성된 나라고 지금은 뭐 대한민국 그 정도는 아니니까 인류상 최악의 부정선거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이보다 더한 증거를 보여줄 수 없는데도 증거 없다고 굳게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은 무조건 걸러내야 된다.
개인의 기본권을 놓고 벌리는 중국 북한과의 체제전쟁을 이해 못하면서 이념에 대해 발언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본권 중 기본권인 선거권임을 이해해야 된다. 중국 공산당을 반대하면서 부정선거를 부인하는 사람, 또 부정선거를 안 보이는 사람, 누구누구가 공산주의라고 주장하면서 부정선거를 안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우파 지도자로 자임하는 사태는 비극 그 자체이다. 미국 남북전쟁 직전에도 두 번의 대통령 부정선거가 문제가 됐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일이니까. 사람들은 그러나 뭐 그런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는 거죠. 그러나 노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더 카르텔을 만든 까부카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국민의힘 후보에게 지고도 낙선된 민주당 의원이 소십 2명입니다. 민주당 161석 대 국힘 90석이 민주당 100석 대 국힘 142석이 됩니다. 단 당일 투표도 건드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아주 여러분들 명언이죠. 당일 투표도 손을 댄 것 같다는 이야기인 거죠. 당일 투표도. 그래서 특이사항이 지금 선거 데이터에서 관측이 된다는 겁니다. 국민은 표를 줬는데 국민의 뜻을 받들었으면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거죠.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전혀 이제 대통령의 기대를 걸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는 그동안 예상했던 대로 한 346만 표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제야 전문가는 추정치를 290만 표 그리고 제야 H만 313만에서 316만 표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예,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240만 표, 위조 사전투표자 수가 포함된 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 293만 표, 예, 그러니까 이번에 290만 표는 뭐 대략 2020년 4.15 총선 수준의 그런 준하는 그 위조 투표지가 투입됐고 선거구당 평균으로 한 12,000표 정도 상당하는데 서울의 모든 지역구 선거구에서는 만 표에서 15,000표 정도까지 위조 투표지가 투입돼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바뀐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예, 방송 이제 선거 방송 여러분들 이 정도 하고 간단하게 여러분들 광고 멘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거를 너무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한 120분 정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아쉽겠지만 또 내일 혹은 또 오늘 제가 좀 마음이 바뀌면은 12시 무렵에 대전 광역시에 대한 여러분들 확정된 선거 결과를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뭐 힘이 좀 딸리면 또 내일 새벽에 그냥 하고 건국전쟁 하나 여러분들 광고 하나 여러분들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분위기 쇄신한 차원에서 한 두 꼭지 정도만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덕영 감독께서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을 참 많은 분들이 보고 감동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활자를 가지고 예, 글을 통해 가지고 건국전쟁을 다시 이제 집필을 하셨는데 글이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 많은 그런 교훈을 줄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이제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킹덤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독서에 한번 열의가 있으신 분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